용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로봇이 아닌 다른 것을 해보려고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바로 신세기 사이버 포뮬러의 옛날에 우리 때는 영광의 레이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슈퍼 유니콘이 되겠죠. 아무튼 얘네가 배리어블 액션에서 하이스펙으로 기깔나게 한번 내놨다고 합니다. 자, 그럼 빠르게 박스. 24cm. 50만원 돈 하는데 크기는 너무 작아. 좀 크게 좀 해주지. 일단은 만져볼게요. 근데 얘가 굉장히 예민하고 내구성이 약한 애기 때문에 제가 조심히 만져야 되거든요. 일단은 콕핏만 열어볼게요. 콕핏 이렇게 열어보면, 자, 이렇게 열려가지고 여기 하얏토가 타가지고 조종을 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슈퍼 유니콘이라고 이름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리고 원래 이름은 슈퍼 아스라다. 내용이 그렇잖아요. 달리다가 좀 부스터 온을 해가지고 이제 가져. 이제 약간 무슨 생각 나냐면 그럴 때마다 카트라이더가 생각이 나. 그래가지고 바나나 같은 거 안 뿌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부스터 온 모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에어로 모드입니다. 아스라다가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모드죠. 자, 여기가 정면이고 뒷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이걸 가지고 레이싱 게임을 한다면 여기만 주구장창 보겠죠. 거기다 부스터 하면 여기서 이제 불 빵 나와서 이제 붕 하고 갈 거고. 어떻게 보면 자동차라기보다는 비행기에 가깝잖아요. 그쵸? 전투기 있잖아요. 전투기. 붕 해서. 이것만 조금 더 이렇게 올라왔으면 전투기예요. 전투기. 로봇으로 변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레이싱의 용자판이라고 봐도 되는 게, 얘네들은 자기네 내비하고 많이 친해요. 내비와 감정이 들어간 것처럼. 데일리카로 몰면 여기 범퍼 다 나가겠다.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얘가 RC로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정교한 모양의 RC카가 나온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배리어블 거잖아요, 하이스펙.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만지기가 무서워요. 그랑조도 그랬고 얘도 그렇고, 잘못 만지다가는 아작이 날 것 같아가지고. 만져보신 분은 알겠지만 되게 좀 약해요 얘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는 사이버 포뮬러를 보면 아스라다가 이쁘게 나온 거보다 저는 러브라인이 재밌었거든요. 아스카랑 이제 하야토, 얘네 러브라인이 재밌었는데, 이거를 볼 때 옛날에 투니버스에서 틀어줄 때는 뭔가 되게 자극적인 게 많았어요. 막 스킨십 하는 것도 많이 나오고. 솔직히 그 재미로 봤던 게 없잖아. 있어, 우리 때는 그거 했어요. 이게 영광의 레이서라서 빛나는 태양 끝없는 지평선. 이 노래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때가 이제 초창기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봤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무튼 이게 로봇이 아니라 자동차라서 리뷰를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DP하실 분만 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절대 친척 동생 손에 주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이거 이게 붕붕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수평이니까 이거 하는데 한번 붕함을 하면 아래 그냥 다 나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모셔놓는 친구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배리어블 액션의 하이스펙 슈퍼 아스라다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저는 로봇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 내용이 빙글빙글 도는 내용하고 그런 식의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근데 확실히 이쁘긴 이뻐. 이쁜데 내구성이 좋은 애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DP하기는 좋지 저처럼 막 가지고 놀면서 막 우엉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시는 분들이 사면 진짜 박살납니다. 예. 근데 확실한 게 뭐냐면 얘네 하이스펙 애들이 외형은 잘 뽑아내. 그게 전부라는 게 문제지. 자, 그럼 용자 아니었습니다. 그래.